익숙한 곳이네요. 먼저 네일온 MC들은 어떤 이색앱을 갖고 있을까요? 또 우리 네일온에서 빠질 수 없는 소희 씨를 제가 만나러 왔습니다. 네. 소희 씨가 사용하고 있는 앱은 어떤 앱일지. 앱이 많은데요. 네. 네. 자주 사용하는 거는 이렇게 프레임을 직접 이렇게 정해가지고 뮤직비디오처럼 만드는 그런 앱. 네. 자주 써요. 누구나 쉽게 나만의 영상을 만들 수 있다는 앱. 소희 씨의 앱이었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본 보고 계셨어요? 네. 역시 우리의 명 MC 명 대표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MC인 만큼 어떤 앱을 쓰고 있는지가 참 궁금해요. 제가 손이 좀 작은데 휴대폰이 점점 커지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좀 편하다 싶었는데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자기 쓰던 거를 바로 쓸 수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와, 역시 따끈따끈한 신상 앱이라는데요. 네일온 MC답죠? 본격적으로 특별한 앱을 찾아간 곳은 서울의 한 캠퍼스. 여기저기 커플들 속에 유난히 다정해 보이는 두 사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기한 앱을 쓰고 있다고요? 썸남 썸녀들을 위한 그런 앱이 있거든요. 지금 내 거인 듯 내 거 아니게 썸 타는 분들을 위한 앱. 무슨 앱인지 빨리 알려주세요. 서로의 메시지를 이제 분석해서 서로가 어떤 호감도를 가지고 있는지 알려주는 앱이에요. 정말 알고 싶지만 도무지 모르겠는 상대의 마음을 알려준다는데요. 효과가 있나요? 그래서 저희 앱 때문에 이제 오빠 고백해서 사귀게 되었고 오늘 66일입니다. 빨려? 아니, 나 당연히 100% 나오겠지. 확인해본다, 한번. 최근에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로 애정도를 확인하는 두 사람.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제가 다 떨리는데요. 수빈 씨 100%, 종욱 씨 85%. 내가 85%밖에 안 나왔어? 당황하셨어요? 난 100% 나왔는데 아팠어. 미안해. 그래도 1% 올랐다. 메신저 대화에서 사용한 단어, 주제, 이모티콘 등으로 감정을 분석하는 건데요. 상대방의 현재 감정뿐 아니라 감정 변화까지 알려준다고 하네요. 여기는 서울의 광장시장. 시장 보러 온 사람들로 북적이는데 두 사람은 여기 왜 온 거예요? 둘 다 맛있는 거 먹는 거 좋아해가지고요. 그래서 맛있는 거 먹으러 왔어요. 노릇노릇 녹두전부터 매콤한 즉석떡볶이에 순대까지. 맛있는 거 진짜 많다, 많아. 그러세요, 언니. 근데 왜 안 먹고 스마트폰만 보고 있어요? 저 지금 이 앱으로 맛집 찾고 있어요. 특히 이 앱은 믿음이 가고 더 맛있을 것 같아서 이 앱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 앱은 10년, 20년 맛집은 자격 미달입니다. 그래도 30년은 돼줘야 맛집으로 선정될 수 있는데요. 지금 내 주변에 있는 맛집 중에 30년 이상 된